그에다가 그 원격지 사람 앉힐 수 있어요. 네. 근데 그쪽에 그린이 있으면 더 좋고. 그렇죠. 초록으로나 오면 돼요. 그럼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앉히는 거예요, 둘이. 그럼 대담하듯이 이렇게 하고. 여기서 이쪽 화면에는 우리 자료를 보여주고, 그분은 또 다른 자료를 다른 화면, 여기다 보여주면서 해도 돼요. 씨, 죄송하지만 네. 그 한번 다시 좀 제가 네. 그거를 좀 설명하시는 거를 좀 녹화를 할게요. 예,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격지에서 네. 원격지에 발표를 한다면은 네. 지금 여기 이제 이 화면에 제가 장면 구성해서 쉽게 이런 거 이렇게 위로 올려주거나 배치를 다 바꿀 수 있어요, 이렇게. 바꾸고서 그 이제 방송은 이제 장면이 이렇게 이펙트를 주고 바꿀 때 아주 비싼 방송국이거든요. 저렇게 하는 거를 이제 고가의 장비로 하고 있는 거죠. 3D 이펙터, 비전 믹서 이런 게 이제 부조에 막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TD들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고 PD가 카메라만 지시를 하면서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 장비에서는 여기에 그이 카메라맨 작동하고 이게 MD가 하는 거거든요. 파워포인트가. 그 미디어 디렉터가 여기 와서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이런 방송을 그동안에 KBS, MBC 이런 데서 한 거는 과거에 스위처 믹서라는 방송 장비로 기술자들이 방송 전문가야만 됐잖아요. 그거를 전부 이제 PC의 그래픽이라는 걸 써서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이제는 강사 혹은 아나운서 혹은 사회자가 저런 장면을 다할수 있게끔 하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장비인데, 지금 이제 저거는 제가 이제 우리 손 대표님이 준 강, 뭐 어디 강, 강남구청인가 거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교실, 강남구청인가 거기가 왜 굉장히 이런 게 앞서 있잖아요. 그거를 그 어떤 식으로 하면 현재 있는 그 메타버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와 또 강의 장치와 모임과 강의를 다 연계하고 또 강남이라는 그 메타버스 공간과 실제 교실, 교실에 오면은 메타버스 교실에 온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, 실제 교실이 또 가상으로 가면 또 그게 있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문화권으로 넣게 하기 위한 기술을 한다고 이제 좀이손 대표님 때문에 만든 건데, 오늘 우연히 켜니까 손 대표님이 나온 거예요. 이거 아니야, 준비해서 한게 아니야. 그냥 이걸 켰는데 아까 그 버츄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. 하나님이 이거 보여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이요 그림을 지금 그 강남구청에서 하는 강남구의 그 메타버스 공간을 3D로 한 거예요. 근데 거기 교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교실에 가면 그 학교 실제 학교에 가면 그 그래픽 이그그 스크린과 월을 그 디자인에서 한그 그래픽을 쏘겠다는 거예요, 거기다. 이 디지털 파사드 기술로.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여기 왔어요. 여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여기서 강의를 하면 이 강의,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가 어디로 나가느냐면 메타버스 그 교실 안에 간 거예요. 여기서 강의 듣는 학생들은 있는데 그 강의가 또 다시 메타버스에 가서 가면 그 교실에 간 아바타를 볼때 거기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동시에 있나요? 네. 예, 실제와 가상을 이제 하자. 그래서 이제 손 대표님이 이거를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만든 자료입니다. 그런 식의 그 이제 새로운 강의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, 지금 이 안에서는.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저희는 이제 그 교실 안에 현재 전자칠판, 프로젝터 스크린을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지금 저렇게 생긴다.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, 일반적으로. 강의하면 저 장면이 알아서 PD나 방송국이 한 것처럼 나오게 하자. 그게 이번 이제 전시회에 그 보이는 거예요.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는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이제 강의를 막 이런 장치 쓰는 거를 복잡해 하세요. 그냥 나 강의만 할 테니까 알아서 온라인 나가게 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저걸 특별히 개발을 더 했는데, 그걸로 이 선생님이 여기 파워포인트 강의하지만 줌으로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. 줌도 나오고. 그럼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
선생님의 일반 강의 파워포인트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게 보지만은 줌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죠. 카이스트는 이게 교실 뒤로 해놨어요. 앞에는 파워포인트 선생님이고 일반 강의실 그래서 뒤에 선생님 보는 거죠. 아 저기 네. 내가 멋있게 나가는구나 네.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선생님도 있고 화면으로도 보고 네, 네. 화면을 네. 보고 그러면 원격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카이스트에서는 이 강의 선생님의 강의와 칠판이 있는데 여기서 한 화면만 보면 자리가 커졌다 칠판이 커졌다 하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줌으로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.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네. 이제 그 인턴 그 글로벌한 그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이제 언어적인 지원이 네. 그러니까 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서브타이틀 그 저 기능을 하면 얘기하는 동안에 그 밑에 이제 그게 동시에 켜지잖아요. 그러니까 따로 그 통역자를 두고 동시 통역자를 쓰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온다면 일단 그 언어적으로 이 실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뭐 자막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다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이걸 내보내면 이제 영어 자동 번역 영어로 네, 듣는 사람들은 이제 서브타이틀로 네. 하면 되는 거고 네. 네이버도 이제 그 기능이 되고 이 기능 여기도 그 기능이 네, 돼요. 아니 이제 우리는 방송이고 서브타이틀은 유튜브가 해주는 거죠. 아, 나갈 또 네이버가 때, 해주는 거고 거의 다 하고 때. 있는데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. 아 나갈 때 그러니까 네. 결국 이제 송출돼서 나갈 때 그 기능을 넣는다는 보는 거죠? 사람들이 네. 영어로 들으는 사람은 그러니까, 영어로. 네 송출돼 네, 나갈 단지 때. 단지 이제 실시간 통역이 있을 때는. 줌에 보면 듀얼 랭게이지 그 스위칭이 있어요. 마이크에서 네, 네. 영어로 들을 사람은 그걸로 네. 뭐 실시간으로 네. 그러니까 이제 통역반이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네. 방송을 줌이 하는 거죠. 네. 여기는 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강의하고 있고 저는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